미안한 얘기지만 난 이게 제일 맛있다. 라는 메뉴는 한우프리에 진짜 갈비대를 구워주시는 이게 저희가 혹시 고수잎이 올라가는 메뉴가 있는데 보세요. 네. 엄마 아빠 선물 있다며. I love champagne. I love you, Mom. 어제 그래도 밤새고 일을 한 보람이 있었어. 양철샐러드에 하단으로 저희가 토마토 소스를 발라본 양철과 버섯 마늘 소스를 넣었고요. 얘는 특수 야채인 이자벨과 풀 아이스 야채 튀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미를 위해서 완두콩 파우더를 가장자리에 뿌렸습니다. 원래 식사식에 전에 했는데 재료 소개 한번 도와드릴게요. 저희 렘브란트는 우리나라 최초로 잡내가 없고 육즙이 풍부하며 고기가 부드러운 3개월 미만의 양을 이용한 양갈비 오마카세 다이닝이에요. 오른쪽으로는 양갈비의 꽃이라 불리는 프렌치넥 준비해드렸고 중앙으로는 양의 등심, 살치살, 가슴살을 준비하였으며 양의 스톡을 끓일 때 사용하는 각종 허브도 같이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안에 누나 읽어봐. 숨어있어. 샐러드 아니야? 샐러드야. 에피타이저를 함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램 샌드 안쪽으로 새우튀김 패티와 양 정강이살과 지방으로 만든 라구 소스를 올렸고요. 위쪽에 아까 말씀드린 고수 어린이 비말 양맛이 확 나. 재료를 엄청 흡수한 맛이고 이런 정성이잖아요. 그렇죠. 야채가 눌린 데가 없어. 웬 램 차라리 시푸드를 먹어봐야 되겠는데. 맛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숄더 라이스라는 메뉴고요. 튀김 아래로 저희가 양살 장조림과 그리고 갈릭 버터가 준비해드렸습니다. 보셔줘. 맛있지? 맛있대. 크리스가 파인다이닝 다녀있던데. 큰일이다. 미들디쉬로 프렌치랙 준비해드렸어요. 접시 하단으로는 감자 퓨레 위로 누룽지 튀김을 올려드렸고 간이시로는 라유 드레싱에 버무린 시금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양 가슴살과 야채를 장시간 우린 스톡을 이용하여 만든 고추장 소스를 고기에 발라드렸고 그 위쪽으로 큐민과 펜넬, 풍부한 고추를 뿌려 매콤함을 더하였어요. 편하게 손으로 잡고 드실 수 있게 뼈손잡이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이 정도 키면 좋아. 재래 된장에 마리네이드하여 그릴에 구워낸 양 등심 구이와 특수 야채 쌈 요리입니다. 쌈 안쪽으로는 매장에서 직접 만든 쌈장에 살짝 넣어놔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아 이게 한 쌈이구나. 그 맛이랑 되게 비슷하잖아. 태촌 해비지 메뉴에요. 접시 하단으로는 피넛 강된장 소스 위로 양의 가슴살과 마늘 소스를 올려드렸고 상단에 보이시는 건 오븐에서 익힌 양배추고 위쪽으로 마요네즈와 완두콩 파우더를 뿌려 풍미를 더했습니다. 한식 퓨전 같은 느낌. 정 식사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 기대되는데 저희 다음에 그냥 누아로 바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같이 드실 소스 먼저 준비해드렸어요.
소금은 프랑스 천일염 계량도 쓸뿐하고요. 중앙은 제피 미소 소스고 백된장을 이용하여 단맛이 특징이 좋습니다. 주황색은 커리 디핑 소스로서 안쪽으로 생강 피클을 넣어드려 약간 리프레쉬함을 살렸습니다. 이번 메뉴 누아르 파르구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직접 구워드실 수 있는 프렌치렉으로 양갈비 본연의 맛을 최대한 느낄 수 있게 준비해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미디엄 레어로 제공해드렸으며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굽는 시간 주시면 미디엄 정도로 즐길 수 있으십니다. 이거 어떻게 추가가 안 돼? 둘다 본능적으로 했어. 나 여기도 좀. 램을 일부러 어떻게 기름 많은 고기를 이렇게 구워왔네. 식사 메뉴로 쌀국수 준비해드렸어요. 국물로는 양의 다리살과 뼈를 이용하였고 안쪽으로는 뉴 그린이란 야채와 숙주, 쪽파, 매콤하게 양념이 된 양 어깨살 슬라이스를 올려드렸습니다. 깔끔하게 드셔보시고 감칠맛을 더 원하시면 준비해드린 느왕맛 소스 넣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루빈이 먹겠는데 저게? 미안한 얘기지만 난 이게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잘 찍을 수 있어요. 호랑을 더 먹어. 안 뽑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인생 잘 먹었습니다.